안녕하십니까. 국민의당 문병호 최고위원입니다. 푸드투데이 창간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황창현 대표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. 이제 푸드투데이는 날로 발전을 거듭해서 모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언론 매체로 성장한 것 같습니다. 저는 황창현 대표와 오래된 인연이 있습니다. 제가 17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일하고 있을 때 누구보다도 황창현 대표께서는 복지계나 식품계의 부조리에 대해서 날카로운 보도를 해주셨습니다. 늘 저와 같이 부정부패를 찾아다니고 그것을 이슈화하고 시정하는 데 함께 노력했습니다. 그래서 늘황 대표님을 존경하고 신뢰하고 있습니다. 푸드투데이는 우리나라의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. 또 최근에는 AI나 구제역 대책에 대해서도 많은 역할을 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. 그동안에 15년 동안 쌓은 내공과 실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더욱더 크게 발전하시길 바라고 황 대표님께서도 좀더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해서 좀더큰 매체로 발전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. 저희 국민의당과 저도 푸드투데이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하고 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감사합니다.